그러면은 여기가 한눈에 내려다보는 데가 있대요. 아 그래? 거기서 사진 한장 찍을까? 아 포도스포 좋아요. 바람 불어 좋은 날. 야 독박 투어길 진짜 잘했다. 어떻게 이런 데로 와봐. 네 식당도 되게 독특한 식당 예약해뒀어요. 여기 카파도키아가 케밥도 그냥 케밥이 아니라 항아리 케밥이 유명하대요. 아 독! 독에! 아 그래서 카파도키아가 케밥 독이야. 우리 일렬로 걸을래? 일렬로? 그래. 하나, 둘, 셋, 넷! 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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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랄랄랄랄라 와우. 이야 진짜 신기해. 어떻게 이랬지? 와 아 힘들어. 올라오구나. 저기도 구멍이 있어. 저기 높은데. 와 우리 여기 잠깐 앉을까? 너 앉기 좋겠다. 어, 폭신폭신해. 방석을 갖고 다녀. 아 시원해. 아니 저기 봐봐 형. 엄청 많아 저기. 뭐가? 어 그러네. 오 저기 와 뾰족한 거. 어 그러네. 아. 셀카로 그래도 사진 한번 찍어야지. 내가 찍을게. 그래. 와. 다섯 손가락. 가자 이제. 케밥 먹을 케밥 먹으러 가자. 케밥. 튀키에서 첫 케밥. 그래. 가자. 터키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다. 우리 들어갈게. 진짜로 잘 어울려. 광활하다. 광활해. 고고고. 하이 헬로. 오 시원하다. 아 배고파. 어 한번 하자. 배고프다. 그 식당 이름이 뭐야? 케밥. 케밥. 네? 아 시원한 맥주 한잔 하고 싶다. 여기는 어. 이슬람 국가라 맥주 안 판대. 어? 진짜? 어. 팔긴 파는데 많이 없는 것 같아. 내가 맛있는 거 예약도 해뒀어요. 어? 뭐? 항아리 양갈비랑 소금닭이라고 있대. 소금닭. 와 소금닭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민규야 너랑 나랑 채용벌칙 정해야 돼. 아 그러네. 미독식이야. 내가 스머프가 너무 세서 체중은 더 세야 돼. 사실 너보다 센 건 없을 것 같아. 아 그러게 중간 벌칙이 이거 너무 셌다. 그러니까 중간 벌칙은 딱 또 다 인규네. 그 레게 파마 한 것도 인규고. 이게 자기한테 약한 게 있나 봐. 나는 털 미는 거. 준호 형 문신. 어 형 그럼 이번에 털 미는 거 하자. 여기 막 털 다 뽑고 얼굴 털 뽑기 있어. 아 왠? 얼굴 털을 왜 뽑아? 여기 나라 사람들은 털이 얼굴에 많아서 수염이 이 코 속 털부터 귀 속 털까지 다 뽑는데. 그게 뭐야 왁싱이야? 몰라 나도 검색하다 봤어 트리키에 올려고. 그거 검색해보고 재밌으면 그거 하자. 미용 목적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나 비주얼은 웃긴다. 와 이거 웃긴다 이거. 어 이봐 야. 아니 얼굴 털도? 야 웃기네. 비주얼 웃겨. 야 너무 웃긴다 이거. 와 떨어져 나가겠다.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저거 하기 싫다. 우와. 아 웃기네 비주얼은. 이걸로 가 그럼. 오케이. 이독들이 오. 인정하면 되잖아. 오케이. 라자레스토랑. 여기 가봐. 오 여긴가 보다. 땡큐 썰. 와 맛있겠다. Hello. We have a reservation on the YOSC YON.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좋다. 와. 뭐 먹어 여기? 일단 양갈비랑 소금닭은 예약해놨는데 항아리 케밥도 시켜먹으면 좋을 것 같아. 나 케밥 먹고 싶어. 이게 항아리 케밥인가? 뭔가 보다. 항아리는 포토리, 포토리 케밥. Excuse me. With your two 포토리 케밥. Can you recommend? 식탐에 적당히 시켜. This one is coming for you. Yeah. Another one for that you can green is this mixed cup. Oh, 이거 가자. Okay. What you wanna drink also? No beer? We don't have alcohol, sir. We don't have license. 맥주는 없다는 거지? 카푸도키아 주스 also, grape juice, and also for the Iran. Grape juice? Grape, yeah. This one for the grape. 남북한 카푸도키아 주스. 아, 포도 주스인가 보다. 시그니처 주스? Yeah, 카푸도키아 주스. 오케이, 오케이. 다섯 개 먹을까? 네, 5. 먹어보자. 먹어보자, 한번. 더 시켜? 흔들어봐. 자, 맛보세요. 맛보세요. 카파도니아 주스. 좋아. 시원해? 시원하고. 감주 맛 난다. 맞지? 감주 같은 느낌도 난다. 맛있다 이거. 저거 내가 보고 싶어 한 게 저거 아니야? 저렇게 뜬다는 거 아니야, 형? 저게 내일은 우리가 탈 수 있는 거야? 아니 모르지. 내일 날씨에 따라. 바람 불면 못 타? 바람이 봐봐. 이 정도였는데도 아침에 이 정도였는데 안 뜬다고 했어. 아 저게 그 정도야? 내가 열기구만 세 번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 다 실패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바람이 안 불어야 돼. 근데 우리가 1% 2% 핑크 돌고래도 봤는데 내일 되지 않을까? 핑크 돌고래 다 썼을 수도 있어. 야, 부정적인 면. 부정적인 면. 와우, 나온다. 아야. 비암 계속. 이야, 세윤아. 스페셜 하다잉. 이거야, 이거. 와. 우와 뭐야? 우와 이게 뭐지? 이게 양갈비인가? 오 고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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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갈비. 고기야! 양갈비. 항아리 양갈비. 이야. 소금닭. 어미. 이게 소금닭. 어미. 잠깐만. Can you break it this side, okay? Which side? Yeah, just side. 안 깨져. 불나. 뭐야, 소금이야? 이거 소금이야, 소금. 아, 소금이야. This is salt? Yes, salt. 와! 이게 뭐 들어 있는 거야? 닭이었어, 다. 닭이야, 닭. 아, 닭이야. 우와, 대박. 와. 소금 닭. 또 cool. 너무 궁금하다, 맛이. 네. 와, 우와. 먹어보자. 좋아? 양념이 어때? 소금 필요 없어? 간이 그래도 좀 돼주세요. 완전 부들부들. 부들부들. 와. 야.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짭짤하네. 살살 녹아. 뭔가 소금 간이 배어 있어 지금. 밥도 맛있어. 살살 그냥 녹는다 녹아. 케밥도 되게 맛있다. 자, 요 유명하잖아. 한번 먹어보자. 맛있다. 이거지. 케밥 맛있다. 튀르키예 음식 맛있네. 케밥 맛있다. 내 좋아하는 맛이야.
누나 갈비찜이랑 좀 비슷하네. 어, 갈비찜. 알려주고 싶다. 여기다가 상추 싸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양갈비도 고. 양갈비 가봐야죠. 양갈비 렛츠고. 어, 이 양의 냄새. 어때요? 너무 좋아요. 양스러워? 양스러워. 양스러워? 야! 맛있다, 야. 어, 벌써 양 됐다. 아이씨. 어? 어? 저기도 양 된다. 아이씨. 그냥 바로 양이다. 바로 양이야, 지금. 근데 양고기 원래 질긴데 왜 이렇게 부드러워? 양고기가 훨씬 부드럽는데? 훨씬 부드러워. 나 사실 양고기 취향이 아니거든?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맛있다. 어. 자세히 드세요. 하나 더 나올 거예요. 어, 그래? 저거다. 와. 아, 이거. 와, 뭐야? 뭐야? 우와. 와. 비주얼이 여긴 끝이다. 와. 와. 어, 이거 준호 형 쇼이스. 뭐야? 이것도 램이었어. It is ram? Lamb or? Mix, lamb or beef mix. 아, 소세지네, 그럼. 어, 되게 맛있어요. 어, 진짜? 완전 맛있어. 왜? 1등, 진짜? 1등. 맞아. 햄버거집에서 패티만 따로 먹는 그런 소시지입니다. 정말 맛있는 소시지. 어, 그렇게 처음인데 음식이 첫 끼부터 이렇게 맛있으면은 오, 완전 호감인데? 근데 이게 왜 맛있는가 생각했더니 입도 맛있지만 물로도 지금 즐기고 아~ 있잖아. 뷰 쭉이네. 풍경 지금이네. 아, 아주 그냥 맛있게 그냥 잘 먹었구만. 아, 더 좋다. 이제 또 맛있게 자셨으니까 또 인테리어. 누구는 또 계산을 해야죠. 계산해야죠. 해야죠. 자, 그럼 가격 알아보고 가시죠. 여기? 네. 터키는 좀 싸니까 여기 한 15만 원, 16만 원 나오지 않았을까? 양갈비랑 소금닭은 예약은 해놨는데 항아리 케밥도 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많이 나와야 뭐 20. 체크, 플리즈. 왔다 왔어. 땡큐. 이게 뭐야? 일십, 백, 천, 만, 만, 백, 뭐야 이게? 리라가? 리라? 만, 만, 백, 리라. 42만 5천 원. 어? 42만 5천 원. 어? 42만 5천 원. 어? 42만 5천 원. 근데 내가 알기로는 여기가 팁은 또 별도야. 그럼 45만 원. 뭐해? 마저 뜯어 먹어. 예, 먹읍시다 우선. 먹자. 먹자. 와. 빵도 아깝다. 야, 싸가자 이거. 밥이랑 좀 싸와서 어? 숙소 가서 먹자. 아, 죄송합니다. 제가 가격 모르고 좀 욕심냈네요. 요건 안 시켰어야 되네요. 아, 그러네요. 식탐맨. 이거 많이 뜯었잖아요. 아, 나 식탐맨. 아우. 근데 우리가 많이 시키긴 했지. 채널 S.